오늘자 주간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학교가 닫게 되면 아마 오랫동안 닫을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얘기했고, 아마도 뭐또 다른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9월까지, 여기는 9월 학기가 시작이니까 9월까지 닫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자로 10명의 환자가 더 나왔는데, 8명은 여행 관련이고, 나머지 2명이 아직 원인을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사회로 감염이 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So this video showing that like your mom went to Walmart today Yeah. in the morning? No, yesterday morning. It was Yesterday actually morning. 1 o'clock. 1 o'clock Yeah, yesterday. yesterday, 1 o'clock. And then there's We nothing went to else. Walmart, yeah. And then this is aisles for the drink or something? There's like Pepsi and Coke up the top, and then down here is like paper towel, napkin, and And then just everything's you, and gone. yeah, even the shelf on the next side, that's where they're going up to. So, what else she buy it though? Like she didn't buy anything else? She got milk, and I think she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사는 그 알버타라는 주에 보면 지금 3월 15일 오늘 기준으로 17명의 환자가 확진 환자가 더 생겼는데 이중또두 건이 원인을 알수 없는 그래서 지역사회로 전파돼서 지금 오늘 기준 3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56명이 좀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알버타주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를 지금 다 학교가 문을 닫고 아마 이게 아마 상태가 진전되지 않으면 9월까지 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50명 이상 모이는 곳이나 250명 이상 모이는 곳에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각종 프로스포츠 같은 것도 지금 다 서스펜션 돼가지고 경기를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오브 워십 지금 교회도 조금 약간 해당이 될건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세컨더리 지금 뭐 유니버시티가 같은 거는 지금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스쿨은 클로즈 돼가지고 온라인을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외되는 곳은 공항이라든지 이제 쇼핑센터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데는 있고. 근데 제일 특이한 게이 카지노에 대해서 왜 카지노 문을 안 닫는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알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 간 사람 간의 전이로 되는데 이게 지금 large droplet에서 비말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공기를 통한 감염은 아니라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어줘서 예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음압 병동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에어본이 아니기 때문에 음압 병실을 이쪽에서는 입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좀 약간 한국과 좀 다른 헬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 이메일이 왔는데요. 지금 그 저희 주에서 갑작스럽게 학교를 닫는다라는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어가지고 공지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학교를 못 가니까 스태프들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회사를 나오지 못한다면 그런 스태프들을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제 이것은 복지가 잘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유급 휴가 같은 거를 내줘서 할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사 전체 메일로 지금 여기는 811이라는 헬스 링크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 이제 의심 환자가 생기면 이곳에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지금 전화량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지금 스태프들 중에 이곳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일이 왔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일을 할 사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 전체 메일이 온 겁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이메일 요약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저희 주 담당 그 메디컬 오피서가 어나운스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학교를 다 닫게 되고 데이케어도 닫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스태프들이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는 내용입니다.